열심히 할게 얘들아 방송. 근데 형이 평일에 공부하는 거 알지? 평일에는 공부해가지고 내가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. 와 이거 진짜 좋아. 오랜만이다. 가자. 내가 지금 진짜 내가 떳떳한 직장 하나 있으면 내가 진짜 방송에 열심히 올인할 수 있는데 형이 지금 아직 학생 신분이어가지고 이게 너무 아쉬워 진짜.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아직 학생 신분인 게 너무 아쉽다. 실친 분들 있죠 당연히. 밑에 1억 분들 중에서도 실친 있지 당연히. 몇 점 나올까요 여러분들 점수? 저 무지개 산삼이 은근히 좋습니다. 레제콩 에피3에서 국룰 맞아요. 저는 근데 에피2에서 할 겁니다. 왜냐 에피3에서 제가 해봤는데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. 하다가 그래서 그만뒀다. 에피2에서 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거든 지금 느낌이. 불참에도 기억나지. 블랙베리에다가 그 참나무 주스통 알죠 여러분들. 그거 딱 껴준 다음에 이어달리기 웨어울프 에피소드 3에서 진짜 한때 전성기였거든요 그 조합도. 아 그래 얘들아 요즘 너네 그거 요즘 진짜 조심해 다들. 집에 오면 손발 깨끗이 씻어라. 너네 진짜 조심해라 요즘. 자 레몬에다가 이게 점수 추가 또 그거 있잖아 그 이거 무 무지개 무 있잖아 무지개 무? 이게 있기 때문에 보탐에서 광속질주 나오면 진짜 좋은데? 점수 쓸어 담는데 젤리 여러분들 점수 올라가는 거 봐봐요. 엄청나게 올라가죠. 카톡 친구요? 나 카톡 친구 안 해. 카톡 친구 안 받아. 내가 뭐 부계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본계정이어서. 자 벌써 지금 1000만점 돌파해요. 이게 레몬 레몬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게 젤리 그 점수가 추가가 돼. 이게 그 방어막 같은 게 생성되면서 거기다가 이게 미니 잭슨 그것도 있고 맵에 있는 거 그냥 전부 다 먹으면 이게 다 점수인 거야. 이판 끝나고 그러면 야무지게 먹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먹지? 은재야 한번 더 하면 은재 여러분들 차단하겠습니다. 은재야 한번 더 하면 차단한다. 차례 음식 나 사실 솔직히 뭐 지금 차례 음식 있긴 한데 집에 뭐 시켜먹고 싶거든? 근데 지금 배달 안 되잖아 연휴여서. 배달 되나? 차례 음식 집에 전이 있어. 전 지금 나 집에 혼자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혼자서 데워 먹어야 된다. 간장 찍어서 야무지게 먹으라고요? 오케이. 이 시간에 나가서 뭐 먹을 것도 없을걸? 우리 동네? 고! 나이스. 하! 아 나 지금 진짜 배고프다. 세뱃돈 얼마 뜯기셨나요 형? 아 나 자랑은 아닌데 그래도 형이 이번에 너네 덕분에 유튜브로 돈 좀 벌었잖아. 너네가 진짜 후원 야금야금 야무지게 해줬잖아. 많이 후원도 해주고 영상 조회수도 떡상하고 그랬잖아. 받은 걸로 그리고 우리
외할머니랑 친할머니 10만원씩 용돈 드렸어. 자랑은 아닌데 뿌듯하더라. 내꺼 학원비 돈 내가 내면서 그래도 외할머니랑 친할머니 10만원씩 드렸다. 가자. 치킨 먹으라고요? 치킨 배달 되냐? 아 진짜 시켜 먹을까? 치킨에다가 차례 음식 같이 먹을까? 나 지금 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 맞아요, 저 뒤늦게 요즘 입시학원 다니고 있어요. 뒤늦게. 제가 원래 그래도 대학교 4년제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, 군대도 갔다 오고 하니까 더 좋은데 욕심이 생기는 거야 사람이.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제가 여러분들 학원 다니고 있어요.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. 그러니까 주말에 짬내가지고 영상 올리고 혼자서 방송하고 하는 거야. 편집자도 없어 지금. 나 혼자서 하는 거야 그냥. 진짜 시간 진짜 아 놀 시간이 없어. 게임할 시간이 없다. 아 이거 게임이긴 한데 내가 그냥 혼자서 하는 게임 있지. 그냥 뭐 롤이나 스타 같은 거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.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고 알바도 요즘 최근에 그만뒀잖아. 차라리 알바하는 시간보다 방송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예, 진로 컨텐츠 한 거 유튜브에 올라갑니다. 오늘 여러분들 다시 보기는 제가 안 지울게요. 여러분들 이따 보세요. 자, 지금 선달 3천만 점. 자, 부활 있죠. 롤 접은 지 엄청 오래됐어. 형 오랜만이야, 나 기억하지? 아 뭐야, 웃자라나 커. 때. 아 오랜만이다, 어서와라. 기억나지? 웃자라카는 오랜만이다. 새해 복 많이 받고. 롤 나 접은 지 진짜 정말 오래됐다 얘들아. 롤 옛날에 진짜 미친듯이 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. 그 시간에 차라리 방송이나 할걸. 후회한다. 나이스. 야 선달 이거 점수 그래도 야무지게 잘 뽑히는데요 여러분들? 거짓말이 아니라? 부활 한 번 더 있고 오케이. 야무진데 점수? 나이스 퍼펙트 현재까지. 이게 바로 여러분들 무지개 산삼의 힘이에요. 슈퍼 무지개 산삼의 힘이야. 어? 선달 지금 3500 넘게 뽑았잖아. 또 홍고추도 좋단 말이야 이게 이어달리기. 이게 홍고추에 그게 있단 말이야. 장애물 파괴 점수가 있어서 미니 잭슨이 부셔주면 장애물 파괴 점수 올라가요 여러분들. 자 노자력이긴 해도 좋습니다. 저 입문계요. 나이스! 빠박! 빡! 빠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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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거대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 부셔도 저거 장애물 파괴로 인정입니다. 몰랐죠? 오케이. 다 부셔버려, 그냥. 자, 여러분 이렇게 변신 상태에서 또 코인 매직 터져도 이것도 다 장애물 파괴에 들어가는데 고인학사예요, 여러분들. 오해하지 마세요. 고인학사야. 오케이? 어 그래 순간 뇌정지 올 뻔했죠? 촤! 촤! 특전사! 이것도 다 장애물 파괴 점수에 올라갑니다. 자 치어리더 세레나데 아직 안 터졌고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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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만하죠 여러분들. 어때 무지개 산삼 파워 어때요 여러분들? 쓸만해? 다 점수 올라가는 거야 이거. 그냥 다 점수야 지금. 이딴 식으로 주면 좀 내가 화가 나지 대부야.
오케이. 나이스. 야, 은근히 점수 나오지 않냐 이거? 대박이다. 몇 점 나올까요? 오케이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잭슨 한 번 더. 여기까지. 아우, 7천 안 나오네. 아깝다. 6700만 점 나오네요. 그래도 점수 1억에 약 3분의 2 정도 점수인데 그래도 나름 쓸만합니다. 역시 추억은 추억으로 간직해야 돼요. 여기까지. 오케이. 깔쌈했어.